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하고 표정이 달라가지고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눈도 많이 오는데 시험 보시느라고 애쓰셨고, 네, 뭐 마음이 지금 별로 이렇게 안 좋으실 수도 있긴 하지만, 저도 이거 거의 한 20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해가 있어요. 시험이 참, 네,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합격하시는 분들은 또 합격하시고 또, 네, 맞아요. 이게 시험이 어떤 성적을 딱 결정을 해서 거기 통과하면 뽑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응시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커트를 해서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뽑히고 쉬워도 떨어지고 하는 게 이런 어쩔 수 없는 이 시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해는 아마 가치들 다들 틀렸을 거니까 그냥 힘들었겠구나 생각하시고 빨리 2차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하고 금요일하고 일요일까지 이제 3일을 해서 이제 이렇게 직강으로 진행이 되고요. 제가 이제 이쪽 관련해서 기초가 아직 없으신 선생님들은 온라인에다가 자료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못 보신 선생님들은 그거 가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중에는 아예 그 기간제를 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특히나 이제 사대가 아니시고 교직 이수를 하셔서 거의 수업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간의 간격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서 그분들은 모두 아울러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처음 지도안을 써보시거나 아니면 지도안을 정말 딱 한두 번밖에 안 적어보신 분들은 준비를 조금 해가지고 오셔야 스터디를 하시든 아니면 뒤에 실연을 하시든 쫓아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온라인에 올려놓은 강의들 꼭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반복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온라인에 같이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안 보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 하셨던 분들은 뭐 거긴 이미 이제 지난 거니까 그 다음 부분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오셨는데 아나 그거 못 봤어. 그럼 빨리 가서 이제 금요일 날 수업 있기 전에 빨리 가서 복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러고 이제 스터디를 하시도록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2차 때 민감해요. 1차 때보다 훨씬 이게 기간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이제 두 명이나 세 명밖에 같이 안 하는데 한쪽 분이 너무 처지면은 이거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끌고 가기도 그래서 서로 간에 조금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니까 꼭 준비를 잘 하셔서 스터디를 하시더라도 같이 이렇게 쫓아오시면 좋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앞에 이제 강의들을 다 듣거나 어제 준비되셨다고 전제를 깔고 갈게요. 그래서 안 되신 분들은 꼭 보세요. 오늘 할 내용은, 선생님, 잠깐만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정을 보시면은 지도안 연습이 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도안을 내는 곳과 안 내는 곳이 있죠. 그래서 지도안 점수는 뭐 거의 깎아먹지는 않아요. 그대로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연습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연습을 한몇주 정도 하시면 되고 근데 실제적으로 점수가 높은 거는 이제 수업 실현하는 거하고 면접이죠.